우와, 동생 정말 잘 준비했구나. 아주 멋진 식당이 될 것 같은데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. 고마워요 오빠. 오빠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. 고맙긴,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, 안 그래? 에휴 오빠, 그래도 오빠 진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. 이 식당이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럼 그럼, 넌 꼭 성공할 거야. 태경이 네가 하는 일 모두 다 성공했잖아.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거야. 고마워요. 혹시 어떤 용도로든 돈이 더 필요하지 않아? 필요하다면 오빠한테 얘기해 줄래? 아, 아니요 오빠, 이미 충분해요. 조금 이따 오픈하는 거 맞지? 네, 진짜 흥분돼요. 지금 마지막 점검 하나씩 하고 있는데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. 좋아. 오빠 고마워요. 태경아 있잖아,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니? 그럼요.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. 뭔데요? 좀 어려운 부탁인데 들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빠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. 그런데 제가 감히 우리 오라버니 부탁을 어떻게 거절해요? 그래? 우리 유리한테 일자리를 하나 줄 수 있겠니? 네? 유리가 일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일을 좀 하는 게 걔한테 좋을 것 같아서. 걔가 너 말고 누구랑 일을 하겠니?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의 은혜는 잊지 않을게. 그래요 오빠. 당연하죠. 좋아. 유리 오늘 저녁부터 오라고 하면 되겠지? 오늘요? 괜찮겠지? 뭐 문제되는 거 있니? 아니요. 문제되는 거 전혀 없죠. 오늘 오라고 하세요.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. 그럼요. 그래, 고맙다. 이제 가봐야겠다. 나중에 보자. 그래서 오빠가 유리를 취직시켜달래. 뭐? 설마 그 유리 걔? 걔! 왜 안 되다고 말 안 했어? 어떻게 그래? 오빠 아니었으면 이거 시작도 못했잖아. 어떻게 거절해? 야, 나라면 한다. 너네 오빠 전화도 해봐 빨리. 아이, 그러지 마. 그럼 어떻게 우리 이제? 할 수 없지. 참아야지. 어우, 끔찍해. 알아, 안다고. 걔가 뭐 부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? 걔 게다가 엄청 덤벙대잖아. 덤벙대는 정도가 아니지. 이모! 왔다. 얘기 들었어.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? 아빠 아이디어예요. 정말 재밌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? 이모, 저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. 정말 잘 상하시고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시죠. 이모, 아빠 그러신데 저 정말 보고 싶어 하셨다면서요? 만나면서 너무 좋아요. 그럼 저 이제 뭐 하면 될까요? 뭐부터 하면 돼요? 자, 여기 좀 붙잡고 있어. 글쎄, 유리가 뭘 하면 좋을까? 유리? 주방에서 일하게 하면 어때? 접시 나름 되잖아. 그래.
하든지 쓰시지만 마. 아. 에이, 이모 안 뜨셔요. 손님 오십니다. 어? 정말? 벌써? 어, 서둘러요. 어, 오시는 대로 안내해드리고 메뉴 보여드리고 유리, 접시 좀 날라주고 빨리, 빨리. 안녕하세요. 이 가게는 스페셜 메뉴 이런 거 없나요? 볼로네즈 스파게티 추천해드립니다. 저희 가게 최고 메뉴입니다. 컬러 주세요. 전 스파이시 해물 파스타로 주세요. 네, 탁월한 선택이십니다, 사모님. 바로 주문해드리겠습니다. 음료 필요하십니까? 음료. 가게가 좀 덥네. 아이스티 이런 거 있나요? 네, 바로 주문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차가운 물 한 잔 주세요. 네, 음료 먼저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무슨 일이에요? 아,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, 사모님.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물어보지 마. 손님들이 난 신경 써. 여기 내가 치울게. 아, 어, 저도 같이 치울게요. 아, 어, 아니, 아니. 됐어, 이미 많이 도와줬잖아. 아,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아니고 어, 휴지를 좀 가져가면 돼요. 휴지를 좀 많이. 왜? 무슨 일인데? 어? 또 손님 오셨다. 저기 빨리 손님 안내해드리고 메뉴 보여드려. 빨리. 볼로네즈 스파게티 스파이시 해물 파스타 나왔습니다. 유리? 그 식사 손님들한테 안 떨어뜨리고 가져다 줄 수 있지? 네! 그 식사 유리한테 주세요. 그리고 저 지아 좀 상처 좀 봐줘요. 제가 여기 치울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어, 머리 아파.